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박정호라고 합니다. 2020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당초 2월 7일 금요일에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 영상을 보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의 연락처 또는 본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R&D 주체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해외 기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첨단 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양자, 다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양자는 양국 정부 간 합의한 협력 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 해당국 양국에서 공동으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 예산으로 해당국 컨소시엄은 해당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자 유형은 유럽과의 협력을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유레카, 유로스타, 호라이즌 등 유럽 R&D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양자 유형과 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자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담당자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 사업은 모든 과제에 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다만 주관기관 자격은 협력 국가와 프로그램별로 다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일 AIF 유형을 예로 들면 지원 규모가 연간 5억 원 내외에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3년간 총 15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기업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기업 단독으로도 수행이 가능하고, 연구소 등이 주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연간 4억 원 내외, 2년간 최대 6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 4억 원, 2차 연도 2억 원, 또는 1차 연도 3억 원, 2차 연도 3억 원 등으로 사업비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개 기업과 1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와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연간 5억, 3년간 지원입니다. 아래쪽 참여국을 보시면 이쪽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유레카, 유로스타2, 호라이즌 2020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국가이고, 아래쪽에 유레카 유로스타2만 가능한 참여국, 그리고 마지막은 유레카 사업에만 가능한 참여국입니다. 다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른 담당자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양자형 사업은 양국 정부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양국 전담 기관이 사업의 기획 및 과제 관리를 담당합니다. 다자 유형의 경우는 우리 정부와 다자협력 플랫폼 의장국이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와 각 플랫폼 사무국이 과제 관리를 담당합니다. 네, 지원 분야입니다. 전체 협력국 협력 유형 중에 독일 2+2 그리고 인도 양자 협력 사업만 협력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 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중점 협력 분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우대 가점이 적용되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인도는 협력 분야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접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분야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 보시면 다자 사업 중 이번 공고에 한해 특별 기획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것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자협력사업 담당자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지원 절차입니다. 먼저 양자형 사업의 경우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내 기관은 키아트에, 해외 기관은 해외 전담기관에 모두 과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쪽 국가에만 신청하시면 사전 지원 제외가 됩니다. 국내 컨소시엄은 KPES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 국가에 접수된 과제는 양국 전담기관에서 각자 평가를 하고,
평가 후 전담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쪽 지원 일정을 보시면 현재 접수 마감일은 러시아 5월 29일, 인도 3월 31일, 캐나다 6월 1일입니다. 별도 공고라고 되어 있는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향후 별도로 공고가 나갈 것이므로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유레카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레카 네트워크 접수 일정에 따라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상반기는 3월 31일, 하반기는 8월 31일이 마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협력 국가별 전담기관 홈페이지입니다. 많이 문의 주시는 것중 하나가 상대국 파트너에게 이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지원을 하고 싶은데 상대국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과제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러시아 파트너에게 러시아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고문 맨 마지막에 상대국 담당자의 연락처도 있으므로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정혜욱 연구원입니다. 저는 유레카, 유로스타, 호라이즌 2020등 유럽 R&D 플랫폼을 통한 다자 공동 펀딩 R&D 과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다자 공동 펀딩 R&D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다자 공동 펀딩 R&D는 유레카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유로스타, 그리고 호라이즌 2020 등의 유럽 R&D 플랫폼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과제입니다. 유레카 네트워크, 클러스터, 그리고 유로스타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면 되고, 호라이즌 2020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나, 지정 공모 공고별로 상의하오니 유럽 홈페이지 상의 제안 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단의 표를 보시면 각 프로그램별 접수처와 접수 기간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레카 네트워크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국내 접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유럽 사무국 홈페이지 상의 해외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영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신 뒤 중앙평가를 받고 선정이 될 경우에 공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키아트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유레카 네트워크 유형은 각 국가 전담기관에 직접 접수하시어 각 국가 평가 이후에 모든 국가에서 선정이 되면 과제가 착수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접수처와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일정을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지원 일정입니다. 지원 일정은 키아트에 접수하시는 공문사업계획서 접수 및 국내 평가 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 중앙평가 일정은 별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레카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그리고 호라이즌 2020의 공문 사업 계획서는 올해 3월 31일, 그리고 8월 31일 두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과제 선정 확정까지는 통상 2,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레카 네트워크 유형은 유럽 중앙 접수 절차 없이 각 국가에 바로 접수하시는 유형이고, 클러스터와 호라이즌 2020는 사무국에 제출하시는 영문 사업 계획서 평가에 합격하신 후에 각 국가에 펀딩을 위해 접수하시는 유형입니다. 다만, 유레카 기반의 소재 부품 장비 및 파괴적 혁신 분야 기획 공고는 유럽 중앙 사무국 접수 일정이 한번더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분야의 클러스터 조인트 콜 공고는 사무국 접수 후 중앙평가가 10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중앙평가 종료 전이더라도 8월 31일까지 키아트의 공문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로스타2는 유럽 사무국의 영문 사업 계획서를 2월 13일 그리고 9월 3일 두번 접수하실 수 있고,
유럽중앙평가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과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13일 중앙접수 이후 평가 확정은 8월로 예상하고 있고, 9월 3일 중앙접수 이후 평가 확정은 2021년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레카 네트워크 기반의 기획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번과 4번에 표시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획 공고와 4번 파괴적 혁신 분야 남아공 기획 공고입니다. 이 기획 공고는 유레카 네트워크 유형이지만 영문 사업 계획서를 유레카 사무국에 접수하는 절차가 한번더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획 공고는 기재되어 있는 참여국 1개국 이상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과제를 기획하신 뒤 사무국 접수처로 6월 30일까지 영문 사업 계획서 및 별첨 문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는 8월 31일까지 해외에는 해외 국가의 별도 일정에 맞추어 국가별 요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4번 파괴적 혁신 분야 남아공 기획 공고의 경우에는 한국 국문사업계획서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유럽 사무국 접수처에는 영문사업계획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 국가는 마찬가지로 해외 전담기관에 직접 접수하시면 되고, 다만 해당 공고는 독일과 협력하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남아공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1페이지에는 사업별 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유럽 접수를 하여야 하는 사업 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6페이지 하단 표에는 클러스터별 해외 접수 일정이 참고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 유형별 세부 추진 절차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유레카 네트워크 유형은 각 국가별 일정에 맞추어 국별로 접수한 뒤, 국가별 평가 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모두 다 선정이 될 경우 과제를 시작하는 유형입니다. 유레카 클러스터 유형은 클러스터별 사무국의 영문 공고 일정에 맞추어 영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평가 통과 시각 국가의 국내 서류를 접수하여 평가받는 유형입니다. 유로스타2와 호라이즌 2020의 경우에도 클러스터와 추진 절차는 마찬가지이나 유로스타는 국내 평가가 컨설팅 개념의 평가위원회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호라이즌 2020 유형은 유일한 탑다운 형식의 지정 공모 유형이므로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홈페이지에서 과제 제안 요청서를 확인하신 뒤 유럽 주관으로 과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다자공동 R&D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담당자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조건 및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 모든 유형에 대해서 주관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 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소 인증서가 아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 조건입니다. 과제의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민간 부담금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 공동연구 과제들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금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 구분 기준은 표 아래 설명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표를 보시면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 사업의 운영 요령인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표인데요.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대기업은 33%까지,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7%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은 33대 66이므로 1대2, 중소기업은 67대 33이므로 2대1 수준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세한 예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과제처럼 연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이라고 하고, 민간 부담금을 최소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은, 일단 정부 출연금 5억 원을 기준으로 민간 부담금은 2.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 2.5억 원 중에서 최소 40%인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시는 민간 부담금 현금은 정부 출연금 5억 원과 합쳐서 연구과제 비용으로 다 사용하시게 됩니다. 현물은 보통은 이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기 보유하고 계시는 연구 장비 등을 현물 투자로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 요령 별표 2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 비율들은 각 기관별 연차별로 비율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 비율을 80%까지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 동구,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 등 5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지역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의무채용 정책이 있는데요. 기업에게 투입되는 사업기간 내총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1인의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의무 고용 인원수를 초과하여 청년 인력을 고용하시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민간 부담 현금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술 도입을 한 경우에는 민간 부담 현금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공고문 첨부 파일 중에 외부 기술 도입비 현물 산정 신청서가 있는데 그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료입니다. 기술료는 영리기관에 한하여 정부에서 투자한 정부 출연금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는 민간 부담금 현금은 제외하고 최종 사용한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만 징수하는데 정액 기술료 또는 경상 기술료 이렇게 두 가지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쪽 보시면 기술료 감경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거나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저희가 과제 종료 후에 기술료 실시 안내를 드릴 때그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서 안내가 되므로 당장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비 산정식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인건비는 R&D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서 연차별 총 사업비의 35% 이상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연차별 기관의 현금 현물 인건비를 총 합산한 금액이 연차별 총 사업비의 35%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뭐 A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잡고 같은 컨소시엄에 B 기관에서는 부족한 만큼 많이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의무채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행기간 중 기업으로 투입되는 총 정부 출연금이 5억 원당 청년 인력 1명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의무 채용에 해당되는 경우엔 일단 1차 년도부터 1명을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참여 기업이 청년 인력을 채용하기로 해서 계상한 현금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영리기관의 인건비인데,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한하여 현금 계상이 가능한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은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 기준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번 공고일인 1월 말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채용한 인력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규 인력으로 현금 계산한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잔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뭐 그때 이제 다른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위 신규 인력에 계상한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으로 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셨거나 채용할 계획으로 신규 인력 인건비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면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물 중에서 1천만 원은 현금으로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7년이 안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금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미지급 인건비라는 개념을 들어서 아무것도 계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물로 꼭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구교수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한 조건입니다. 일단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지원된 과제가 아닌지 뭐 유사성 검토를 진행해서 중복 과제로 나올 경우에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이 유사성 검토는 그 NTIS라는 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획하신 과제의 내용으로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TI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과제 참여, 유사 과제 메뉴에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당연히 또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영리기관에 한해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전 지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사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부채 비율 500% 이상, 유동 비율 50% 이하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업인 경우에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상 중견기업은 5개, 중소기업은 3개, 한계 기업은 뭐 4개,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쪽 근거 규정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그리고 여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등은 꼭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평가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요. 특이사항은 저희 국제협력사업에서는 선정된 과제의 경우 국내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계약서와 그 계약서를 검토한 검토 의견서를 평가 결과 확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국제계약서에는 해당 과제의 내용, 기간, 투입 예산 등을 명시하고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국내외 모든 수행기관이 포함되어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과제가 선정되어도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 검토 의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임의 금액으로 일단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컨설팅입니다. 주관기관은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 1차 년도 내에 해당 과제의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 1차 년도 종료 시 중간 보고서에 IP 컨설팅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컨설팅 비용 또한 사업비 내에서 2천만 원 이내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0년도, 3000년도에서도 지식재산권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사업비 내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기술의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 중에 시장성이 4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고요. 선정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로 해서 1차 결과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인 과제 목록을 가지고 저희 키와트와 상대국 전담기관이 협의를 해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우대사항 및 강점사항입니다. 우대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 첨부서류에 우대사항 확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대 점수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능한 자세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점 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제 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 성과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대사항 확인서에 체크를 안 하고 제출을 안 하신 경우에는 가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서 다 인건비 및 참여율을 보시면은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책임자로서는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도 나머지 사항은 한번 읽어주시고, 마지막 보안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과제의 보안 등급을 보안 과제냐 일반 과제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과제는 일반 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안 과제가 될수 있으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접수처입니다. 접수 기간은 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접수 방법이 모든 서류들은 KPS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인이 필요한 서류들은 서명해서 스캔본을 올려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 시간 직전에 올리시다가 업로드 도중에 접수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여기 세 번째 국내외 수행기관 간 협정서에서는 영문 사업계획서 양식에 기관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 제출이 필요가 없고, 영문 사업계획서 양식에 서명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 R&D 협력 MOU 또는 LOI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번 우대사항 확인서는 첨부 양식에서 해당 사항을 체크하되, 그 뒤쪽에 반드시 증빙 서류들을 가능한 자세하게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페이지에는 각 협력국 그리고 프로그램별 담당자가 나와 있고, 상대국 협력기관 연락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이 영상 아래 댓글로도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라인 접수, KPS로 접수를 하실 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쪽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